네, 썬데기탐 시작합니다. 숲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손안에 왔습니다. 엠프로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게 페달로 돌아왔네요. 숲으로, 와우. 이게 뭐이 숲으로의 OEM을 땄다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뭐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얘는 부스터고요. 볼륨, 그리고 여기 옆에 작은 토글 스위치.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뭐, 뒤쪽에, 익스펜션 페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풋, 아웃풋. 그렇지. 이렇게 인풋이 써져 있어야죠. 인풋, 아웃풋. 이게 안 써져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써져 있네요. 자, 무게 달아볼게요. 290g. 오, 이게 되게 신기하네. 거기 써져 있는 거 보면요. 500g 안팎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290g. 네. 와, 굉장히 가벼워요.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페달 밟을 때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부스트 소리 들어보러 갈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갈수록 갈수록 추워지고 봄은 언제 오려나라는 생각이 들죠. 많이 춥습니다. 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는 많이 좀, 예. 들떠 하시는 거 보니까 봄이 오려나 보긴 합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브랜드 또 저희 소원 안에 들어왔네요. 숲으로. 새로운 브랜드는 아니지요, 그죠?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렇죠. 저희가 한번 없어졌었죠. 네. 거의 뭐 전설로 남을 뻔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3년에 앱사라 오디오라는 그런 회사에서 숲으로 브랜드 권리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바로 냄쇼에서 1964 숲으로 1964를 리이슈를 출품을 해서 좀 많이 뭐 이슈가 됐었죠. 호평을 호평을 받았죠.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그 60년대의 숲으로 사운드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굉장히 그 숲으로 앰프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봄직한 네, 그런 앰프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앰프에 들어있는 사운드들을 좀 컴팩트하게 페달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뭐그 전설의 앰프라 그래가지고 뭐 네. 이렇게 뭐막그 메탈리카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클래스 A 앰프기 때문에 네네. 좀 뭐랄까 빈약하고 조금 펀치감이 없어요. 좀좀 찌그러지는 것도 좀 떫게 찌그러지고 네. 그러는데 네. 그뭐 옛날엔 그 수프로 앰프가 그나마 그래도 드라이브 앰프라서 맞아요. 지미 페이지 선생님도 치고 맞아요. 레드 제플린 사운드 초창기가 다 수프로라고 합니다. 지미 핸드릭스 예, 뭐 님도 썼고요. 썼고요. 네. 그럼 많이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들한테 그래도 사랑을 받,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가지고 또 사랑을 그렇지. 받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얘는요, 우선 부스터예요. 네. 프로 1303 부스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토글 스위치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운데는요, 오리지널 1303 부스트 사운드가 나오고요. 위에로 가면요, 브라이트네요. 네, 브라이트입니다. 6데시벨 하이엔드 패스. 조금 이렇게 네. 밝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내리면 예, 딱. 다크죠. 6데시벨 로우 엔드 패스 하는 그런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잘했네요. 이게 네, 막 정신없고 복잡하면 아.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볼륨 노브 하나로 여러분들 그냥 부스트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이 25만 원이에요. 보통 이런 부스트 하면요, 28만 원대면은 좀 중고가, 네, 그렇죠. 네. 예, 좀 부티크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5만 원 정도, 예, 그런 부티크 이펙터에 견주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굉장히 클린하게 노이즈가 없이 20데시벨까지 이렇게 노이즈 없이 부스트 된다고 하니까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밴드 앰프고요. 네, 우선 12시 방향에 한번 네. 놔볼게요. 중간에 놓고 얼마? 조금 오, 둔탁해졌는데요. 예, 보통 12시 아래쪽은 그냥 원음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륨을 컷하면요, 예, 없네. 완전 컷대요. 네. 완전 컸대네 지금. 자,
없죠. 그러네. 어, 노이즈가 보통 부스 시키면은 네. 그런 화이트 노이즈 하죠. 엄청 심하게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심지어 부티크 그런 페달들 중도 페달 중에서도요 가격대만 비싸지 화이트 노이즈 그대로 부스트되는 페달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어, 근데 오씨 이거 그 노이즈 없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네. 좀 스튜디오급 그 이펙트들이 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요. 네, 드라이브를 좀 먹여볼까. 아, 그렇네요. 건우야, 괜찮니? 갑자기 커져가지고. 네. 그냥 클린톤 부스트 어. 업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우리 브라이트와 다크 소리 들어볼게요. 밝게 빠지는 그런 게 있네요. 어, 좋다 이거. 부드럽네 아주 그냥. 하이패스 필터가 걸려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 정갈하게 어. 깨끗하게. 그렇죠. 다시 껐다 키면 보통 오리지널에서 약간 더 데시벨 그 쪽에서 그 하이만 부스트 시키잖아요. 예.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 부스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왜냐면 예. 곡의 그런 사운드나 색깔의 부스트도 그냥 무조건 부스트 되는 거는 어둡게 빠질 때도 있고 이게 깔끔하지 않은 부스트로 되어가지고 소리만 커지고 소리만 커지는 거죠. 어. 의도한 바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뻥.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다고. 그리고 로우로 깔리는 그런 부스트도 한번 볼게요. 오. 오. 얘가 로우 패스 필터라서 어. 보통 로우 음역대가 커지면요, 우리 사람들이 볼륨감도 같이 커지게 느끼잖아요. 확실하게 네. 진짜 로우가 로우 패스 필터가 볼륨감이 훨씬 더 하이브는 어. 훨씬 더 크네요. 어우, 두꺼워. 어. 두껍네요, 두꺼워. 이렇게 많이. 근데 안 뭉개지고. 안 뭉개지고. 어, 뭉개지는 게 없이 네. 그냥 그대로 좀 클랭크업이 되는데 네. 게다가 로우가 섞이니까 오, 뭔가 묵직한 그런 사운드 그런 메이킹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샬에 가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밟게요. 마샬에는 자, 브라이트 갈게서요. 좋다. 오, 뭔가 사운드의 색깔별로 세 종류의 색종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노멀 그냥 회색빛에서 브라이트 옐로우로 갔다가 아니면 다크 블루나 블랙으로 가는 그런 느낌? 기타를 어, 네. 한번 험버커로 바꿔보죠. 알겠습니다. 저 그대로 디스트 예, 디, 예, 예, 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사운드 괜찮나요? 오리지널 갈게요. 브라이트 갈게요. 깔끔해. 예, 그렇네요. 그 아, 브라이트에서는요. 데시벨 차이가
이 12시 방향 위로 올려야 약간의 그 데시벨에 높여지는 게 있고요. 로우에서는 대신 뭐 EQ 조절하는 예. 그런 느낌, 브라이트는. 로우에서는, 오, 이게, 확 여기에 퍼즈 같은 거나 뭐 다른 그런 거 걸면 진짜 깊게 묻힐 것 같은, 네, 그런 사운드 부스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인 아웃 이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익스펜션 페달 꽂을 가운데 수딱 있는, 있어요. 네, 이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9볼트 아답터, 대신 9볼트 아답터 대신 여기에 배터리 배터리를 같은 거 내장해 그렇지.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까지 합하면은 300g이 채안 돼요. 예. 300g 정도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그런 거, 가벼운 질량이고, 예. 그리고 근데 이 높이가 높아서 좀 그. 뭔가 높이가 높은데도 좀 안정적인 게 있고, 그리고 밟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죠? 되게 좋아요. 걸리는 거 없이 되게 쉽게 되는. 이거 아주 튼튼한 거, 토글도 튼튼하고요. 토글이 무슨 무시막지예요. 제가 본 토글 스위치 중에 가장 크고 튼튼한 토글 스위치입니다. 뮤직맨 기타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 줄평, 네, 생각해 보시고요. 네,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스킵하는 그런 회차도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몇 회차를 몰아서 줄 수도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재량껏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차임, 네, 이펙터 드라이브 그거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신생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모이래님이 있어요. 아, 모이래. 모이래요. 이분이 직장인 밴드에서 드럼을 치다가 갑자기 리드 기타로 포지션이 변경이 돼가지고 드럼 치다가 리드 기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달 동안 몰아서 기타음을 100편을 봤대요. 리드 기타를 쳐야 돼서. 그래서 얼마 전 구입은 다 했대요. 근데 손가락이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둘말 믿고 모두 구입했대요. 이펙터를 책임지시면서 두분 말만 믿고 모두 구입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한 줄평을 달아주셨는데, 이분께 우선은 상품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로 손가락 그런 뭐 레벨업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쿠폰에. 말 그러면 그냥 10개 모으면 막한 그러니까요. 막 까만띠 되고 막 이랬으면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모 이래님. 아, 진짜 모 좋겠어요. 네, 이래. 네. 뭐 이래. 힘내시고요. 자, 한 줄평 주시죠. 60년대 감성이라는 게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도 슈프로니까 슈프로 돌아가자. 아, 뭔가. 네, 말로만 듣던 수프로인데요. 직접 보니까, 괜찮죠? 네. 깔끔하고 뭔가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진짜 이거 직접 풀을 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줄평,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점 25만 원이야. 좀 비싼 건 아니에요? 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대 네, 몇? 7.5, 7.6. 네, 0.5에 우리의 격차는 영원하군요. 여전하네. 예, 그럼 오늘 수프로의 부스터와 오늘 첫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멋진 수프로의 기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멋진 리뷰어 한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리뷰어님이 네. 뭐 기대가 됩니다. 네. 고급스러운 리뷰어 한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